인간은 우리가 지금 과학에서는 인간이 진화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이런 게 인간은 오랜 세월 의류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지금 포유류 인간으로까지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실제 진화가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스승 말씀 좀. 그 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육신은 진화해가면서 환경을 만드는 게 맞아요. 진화해가면서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 포유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인간의 포유류가 틀린 거죠. 즉 치타가 인간 됐다가 아니에요. 인간 종류는 다른 거예요. 저 진화하면서 바퀴 오더라도 인간 종류는 틀린 거라는 거죠. 틀린데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것은 맞아요. 모든 물질은 진화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변경을 하는데 이 인간은 육신 이 물질만 가지고 인간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동물의 육신 맞습니다. 동물의 육신이 맞는데 육신이 완성됐을 때가 언제냐 하면 이 신들이 이 육신하고 결합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영혼. 영혼이 이 육신하고 결합할 수 있는 영혼. 요걸 만들어 이 진화해온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동물이, 그러니까 비물질과 물질이 융합되어 있다는 게 인간이에요. 사이간자를 쓰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인간이라고 단서를 이야기할 때는 어느 시대부터 한 거고 어떤 용어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글이 나오고 하면서 분리하면서 이게 나왔는데 인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 사람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완성된 걸 이야기해요. 완성된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융합은 완성된 게 맞아요. 융합. 신과 그렇게 비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융합이 된 것은 완성이 맞는데 이 완성이 된 이것이 이제부터 지식의 진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럼 지식의 진화를 일으키니까 2012년 12월 21일까지가 우리 영혼들의 1차 진화가 마치는 겁니다. 육신에 담겨있는 영혼이 그게 신들이 1차 교육이 끝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결합을 해갖고 하는 일이 지식 생산이에요. 이 진화를 하는 거를 우리가 척도를 따지려면 지식이 얼마나 우수한 것들이 나오고 있느냐가 우리 진화하는 것을 정확히 대변하는 겁니다. 지식을 분별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질량 있는 것들을 생산하느냐가 그것이 인간 진화하는 이 척도를 그거로 쳐다봐야 되는 거죠. 시대가 어떤 시대냐. 뭐 지식이 질량이 낮은 걸 생산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가 있고 질량이 높아진 지식을 꺼내면서 나눌 때가 있고 이렇게 지식을 생산한다라는 것은 동물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만 가능한 거고 인간이 아닌 신도 가능하지 않는 거고 인간만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나누면서 성장을 해요. 이게 이제 인간 진화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인간 진화하면 육신이 진화하냐? 육신이 진화하는 게 아니고 육신들은 우리가 어떤 음식과 어떠한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육신이 진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구가 어떤 형식으로 바뀌느냐 따라갖고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 바뀌면은 우리가 만지는 것도 바뀌고 먹거리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생산하는 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 바뀌면서 이것이 또 더 좋은 질량의 지식을 생산하고 그걸 또 나누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인간이 하는 일은 우리가 지구에 와서 뭐를 하고 있냐? 지식 생산을 하는 거.
그러면 GC 생산이 끝났냐? 끝났어. 2012년 12월 21일로. 그러면 GC는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 진리를 찾고 있다. 인류가. 이게 인류에서 우리 그 이게 저 인간들이 진리를 진작부터 나눔에서 찾으려고 하고 한 적은 있어도 진리를 찾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진리는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대자연에 인간이 살아가면 인간이 살아가는 정답이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엄한 갈래로 다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답을 탁탁탁탁 내놓은 이것이 자연의 법칙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진리에 목말라서 인류의 지식인들은 지금 고립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나누는 것은 이것이 철학이라고 나누고 있는 거지 철학의 답은 안 나왔거든요. 이것이 진리가 나와야 철학의 답을 세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냐? 기쁨은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세워야 된다. 답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냐? 즐거운 답을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다. 근데 즐거울 때 일어나는 에너지는 뭐냐? 이것이 7차원, 8차원 에너지가 생산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일으키면서 주고받는 아주 맑아지는 죄를 벗는다 이 말이죠. 그러게 우리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면 동물은 진화하고 진화하는데 우리 육신도 동물의 육신은 맞습니다. 한데 인간이 될 수 있는 동물의 육신이라는 거죠. 그거를 진화해 온 거다. 그럼 우랑우탄이냐? 아니다. 그건 다른 종류다. 이거.